안녕하세요. 포켓하니의 문장수 행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깨 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 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근육통인지 어깨 관절염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그리고 극상근근염인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구분되어지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의학적인 용어도 있고 좀 힘들지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인식을 하시고 따라해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진단하기가 되게 쉬우실 겁니다. 첫 번째 어깨 관절은 이렇게 X축, Y축, Z축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 인체에서 제일 운동이 제일 많은 관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깨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는 이 옆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동작을 제일 많은 가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요 동작을 외전이라고 합니다. 외전. 팔을 귀닫게 하는, 들어올리는. 뭐 옛날에는 거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외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전 동작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팔을 90도까지 이렇게 듭니다. 팔을 90도까지 이렇게 들면 요때는 상완골, 요 상완골을 팔을 드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계된 근육은 극상근하고 삼각근이 요렇게까지 들어줍니다. 요때까지는 상완골이 움직이는 범위입니다. 여기서 손을 뒤집어줘야지 귀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손바닥을 땅으로 해서 이렇게 들으면 나중에는 조금 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90도까지는 손바닥이 땅을 보고 있고 90도에서 손을 뒤집습니다. 뒤집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90도에서 150도까지 요때는 요 오른쪽 뒤에 견갑골이 이렇게 돌아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전은 이렇게 180도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90도까지는 상완골이 움직이고 근육은 극상근하고 삼각근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90도에서는 손을 뒤집고 150도까지는 견갑골이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그 근육은 전거근이라고 하는 속의 근육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도에서 180도는 많은 근육이 나머지를 도와줘서 이 귀닫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깨의 움직임은 이게 외전 제일 많은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손을 90도로 이렇게 했을 때 야구 동작처럼 뒤로 이렇게 젖히는 동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를 던질 때 이렇게 뒤로 가는 동작. 이걸 외회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작에서 이걸 외회전이라고 하고 이거는 극하근하고 나머지 근육들이 이렇게 주동으로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뒤로 가는 동작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감아서 그러니까 이 동작은 외회전 동작은 뒤로 많이 안 가지만 내외전 동작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반대편 견갑골 삼각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깨 관절은 세 가지 방향으로 운동을 주로 하는데요. 이 외전하는 동작하고 외회전하는 동작, 내외전하는 동작. 내외전하는 동작은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주동으로 움직여줍니다. 근육통과 관절염의 차이는 뭐냐면 근육통은 아픈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동작은 되는데 아픈 경우가 근육통이고 관절염 그게 오십견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로즌 숄더라든지 회전근개 파열이든 극상근 근염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다가 동작이 안 됩니다. 팔이 이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든지 뒤로 가려면 안 가고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주로 관절이 다쳤을 때 보여지는 통증 양상입니다. 실제로는 통증이 이럴 때도 아프고 저럴 때도 아픈데 물론 관절이 다쳤을 때는 특정한 동작을 할 때 더 다치는 것에 따라서
관절이 어느 부분이 좀 더 손상됐다 하는 걸 알 수도 있지만 근육통과 관절염의 차이는 일단은 ROM이라고 하는 가동력에서 일단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십견이라고 하는 완전히 안쪽에서 굳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깨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견갑골에서 상완골을 잡고 있는 쪽이 이렇게 오그라붙는 거죠. 견갑골에서 이렇게 이게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이 어깨 관절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약간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관절 쪽에 문제가 돼버리면 관절액이 줄어들면서 이 근육이라든지 다른 그 결합조직들이 오그라붙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나 오셨는데 저는 어깨가 아파요 이러는데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오그라붙어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절염 중에서 이게 굳어지는 쪽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경우는 팔을 이렇게 들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툭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팔을 내가 90도에 이렇게 외정 90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버티고 있으면 회전근개가 파열이 와도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팔을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올라가는데 툭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최대한 빨리 알고 빨리 가서 수술을 하셔야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손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하고도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인데 내가 이렇게 돼갖고 많이 오랜 기간을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잡아당겨도 힘줄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그라붙기 때문에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깨가 아프거나 이렇게 오는 경우가 통증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금방 가르쳐드렸던 외회전, 내회전 이 동작을 스스로 해보시고 관절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거의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절염도 40대 이후로 주로 많이 옵니다. 본인 나이가 20대, 35세 미만이면 근육통이 많고 35세를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